이 작품은요, 석고 원본인데, 세 사람의 골고다에 이 계단을 올라서, 높은 골고다에 올라가서 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죠. 그랬을 때, 가운데 있는 분이 예수님의 뼈예요. 그리고 양 옆에는 이제 두 사람의 강도죠. 성경에 나오는 두 사람의 강도고. 그 십자가를 제거해버렸어요. 그리고 뼈만 셋을. 다른 작품들은 십자가에가 이렇게 예수님이 있죠. 주로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십자가를 다 재버리고, 세 사람의 군상을 이렇게 붙여서 제일 가운데 크신 예수님을 빚어서 이렇게 계단으로 골고다라는 이런 계단이 아니죠. 언덕 위에 있죠. 계단을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대리석으로 뽑을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이제 조각 성전을 짓게 되면은 그 앞에 분수대 앞에 세울 작정으로 여기에 구멍을 팔 이렇게 움푹 들어갔죠. 그래서 분수가 나올 수 있도록 여기도 분수 여기 구멍이 들어 있어요. 구멍이 파 있어. 오목하게 이렇게 구. 이제 작품들은 이미 이제 조각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가 돼 있죠. 예수님이